이처럼 혐의가 분명해 보이는데도 국정원 직원들은 협조자들이 알아서 조작했고 자신들은 몰랐다고 발뺌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위조 서류는 유우성 씨가 정식 발급받은 이 서류에서 관인을 복사해 만든 건데요. 협조자는 국정원 김 과장이 이 서류를 주면서 위조를 부탁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 김 과장은 서류를 주기는 했지만 위조를 지시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협조자가 뉴스타파 방송을 보고 자신에게 먼저 전화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정유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판에서 국정원 직원들은 한결같이 증거 조작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진짜라고 믿었다.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입니다. 전면 부인하신다는데 한 말씀만 부탁드릴게요. 선양에서는 다 부인하시지 않았습니까? 대신 중국 국적의 협력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지난 8일 국정원 문서 위조를 도운 김원아 씨 증인신문에서 국정원 측 변호인단은 문서 위조 의혹을 폭로한 뉴스타파 화면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뉴스타파는 지난해 12월 6일 국정원 증거 위조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하며 유성 씨 측이 중국에서 확보한 진본 문서와 현지 확인 취지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국정원 측 변호인단은 협력자 김 씨가 이날 뉴스타파를 보고 먼저 국정원에 전화를 걸어와 대책 마련을 제안했고 중국 문서도 김 씨가 알아서 위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김 씨는 국정원 대공수사국 김보영 과장이 먼저 연락해 뉴스타파를 보라고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다음 날 만나 처음엔 제3자가 유 씨 관련 공문서를 발급받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며 국정원의 요청을 거부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결국 가짜라도 문제없으니 어떻게든 구해달라는 김 과장의 거듭된 요청에 한국 국적 취득을 기대하고 승낙했다는 것입니다. 국정원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김 씨가 보냈다는 메시지를 공개하며 김 씨를 몰아세웠습니다. 김원아 씨가 2월 말 중국에서 모든 것이 자신 혼자 소행이고 책임을 달게 받겠다는 내용으로 김 과장에게 보냈다는 것입니다. 김 씨 변호인은 검찰이 수사 당시 제출하지 않은 메시지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냐며 국정원의 조작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국정원 김 과장의 문자 메시지 논란은 결과적으로 검찰이 김 과장의 휴대폰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는 것을 방증하는 셈입니다. 이처럼 국정원 직원들이 전면 부인에 나설 수 있는 것은 검찰 공소 사실에 빈틈이 많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더욱 납득할 수 없는 것은 중국 공문서 조작의 출발점인 이 허룽시 공안국 출입경 기록의 위조 혐의가 모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지난 8일 변경한 공소장에서 이 출입경 기록에 대해 위조가 아닌 비정상적으로 입수했다고 표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때문에 오히려 국정원 측이 위조 개념이 분명하지 않다며 역공에 나섰습니다. 국정원 변호인단은 직접적인 증거인 출입경 기록은 위조로 기소된 바 없는 반면 그 회신 공문에 대해선 위조로 기소됐다며 차이점이 무엇인지 동의할 수 없다고 검찰 측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부실한 검찰 수사에 빈틈을 파고든 것입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공소 사실과 중국 당국의 답변 내용에 차이가 있지만 법리적으로 차이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궁색한 답변을 내놨습니다. 출입경 기록이 위조됐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지금 공판검사들 그리고 그 기소된 국정원 직원들에 대해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죠. 증거 위조 과정을 보면 국정원과 담당 검사들이 한 몸으로 움직인 정황이 많습니다. 뉴스타파가 공개했던 검찰 내부 대책 문건에서도 담당 검사들이 국정원으로부터 협조자를 통한 비정상적인 문서 입수 경위를 수시로 보고받은 사실이 언급돼 있습니다. 유우성 씨의 진본 문서가 국정원 측의 증거 조작에 역이용된 과정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우성 씨 측의 진본 문서가 법정에 제출된 것은 지난해 12월 6일. 그런데 바로 그 다음 날 문서 사본이 국정원 김 과장을 통해 협조자 김 씨에게 전달됐습니다. 김 씨가 위조한 산업 변방참 답변서도 유우성 씨 측 문서의 관인을 그대로 옮겨와 제작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 씨의 진범 문서와 국정원 위조 문서의 관연을 확대해 겹쳐보니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러나 좀 더 자세히 보면 위조 문서의 검사참에 검자가 한 획이 더 나와 있습니다. 중국의 도장방에서 정교하게 작업하지 못해 포개져 있는 글씨까지 옮겨온 곳입니다. 조금만 확대시켜도 그 지우기 툴 같은 경우로 살짝 지우면은 그런 부분들이 안 보일 텐데 예. 지금 같은 경우는 거의 손도 안 대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초보든지 뭐 시간에 쫓겼든지 성의가 없든지 그러니까 제대로 안 된 형태다. 검찰의 문서감정보고서는 두 문서의 관인이 서로 다르다고만 언급했을 뿐 자세한 경위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지난 2월에 위조된 연변공화국 명의의 출입경 기록도 같은 방식으로 위조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원아 씨는 최근 뉴스타파와 서면 인터뷰에서 국정원 김과장이 유성 씨 관련 문서를 모두 갖고 있었고 담당 검사들에게 위조 사실이 발각될지에 대해서도 전혀 걱정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유성 씨 변호인단은 유 씨의 증거 문서들이 법정에 제출되자마자 국정원을 거쳐 위조 업무 협력자에게 넘어간 점으로 미뤄 처음부터 위조 목적으로 문서가 전달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정반대되는 똑같은 기간에 반대되는 문서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게 제출됐습니다. 일에 흘러간 과정을 보면 묵시적인 지시라든지 명시적인 지시라든지 이런 게 있다고 봅니다. 검찰 관계자는 국정원과 기록을 공유하는 것은 공소유지 차원에서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해 담당 검사들을 통해 유 씨의 증거 문서들이 국정원에 전달된 것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뉴스타파 정준입니다.